아니, 용문팀의 매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예, 저희 구독자 중에 좀 막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좀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그냥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이제 봐드리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분은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 아, 미국 계시는 분인데. 예, 여보세요? 예, 전 봐드릴게요. 네. 예, 예, 예. 잠시만요. 여기, 여기. 네. 아, 받으세요. 아. 아, 예,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시네. 아,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여봐요. 네. 58년 8월 14일. 58년 8월 14일이요. 음력 맞으시죠? 예, 음력이에요. 그래도 고령 많이 지나가셨어요? 많이 지나갔어요. 세상, 그래도 힘들어요. 어떻게 사셨어? 무슨 생에 8월 열나? 차라리 일찌감치 할아버지 상자가 되지 그랬어요, 우리 같이. 근데 저는요, 어렸을 때, 왜냐면 저희 친정엄마가 절에를 다시고, 네. 선생님 댁을 많이 다녔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저 모르게 눌림끝도 하시고 살풀이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못했었거든요. 그쵸, 부모님들은. 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온 지 30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외로우니까 당연히도 이제 교회를 가야지, 한국 사람들. 그쵸. 예. 교회를 다니다가 뭐 하여간 뭐 진짜 뭐 평탄하게는 안 살았어요. 뭐 편하게 살 때도 있었고. 하지만은 한 10년 전부터 그렇게 막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유튜브를 보니까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그랬는데 이게 그 선생님들 유튜브가 나왔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제 지난 살아온 세월 10년 힘들었으니까 그때를 가만히 지켜보니까는 맞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신기가 있다고.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는 그러면 지금 이 나이에 신을 받느냐고 한정 했는지 그냥 말았어요. 솔직히 나이 21살에 뭐 뭐를 하겠어요. 맞지. 저 힘들어. 그러는데 미국에는 이제 큰 도시 외에는, 조그만 도시는, 네. 선생님 덕분을 이제 안 계세요. 아, 그렇구나. 큰 도시는 가면 있어요. 네. 네. 저는 시카고에서 한 6시간 정도 떨어진 데 사는데, 네. 저희 사는 데는 그거 하시는 분이 없어요. 아. 그래가지고는, 진짜, 뭐, 이제 뭐, 거지 힘든 거는, 뭐, 자식들 때문에 뭐 어쩐지 해서 이것저것 살아왔는데 이제 남편하고 이거 하고 이제 정리됐고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시켰고 하지만은 61세 돼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가 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쵸. 지금 100세 시대인데 그럼요. 어떻게 제가 살아야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편하게 살까. 그렇다고 뭐 남한테 공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능력껏 내 가진 거에서 욕심 안 부리고 살고 싶은데 당연히 돼야 할 일이 자꾸 끊기고 돈이 이렇게 줄줄줄줄 새 나가네요. 그리고 들어올 돈도 안 들어오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준님 보니까 나이가 한갑이시라 하더라도 살아온 고력으로 따지면 한갑이 아니라 진갑 8순 다 넘겼어야 되는 고력이 맞고
8월 열나생이면 치마 둘러서 여자지 남자의 사주 팔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국을 나가신 게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외국을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신 게 당연히 뭐 살아온 거야 일부 종사 힘들고 2부 종사 하셨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보이고 차라리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엄마가 절에 다니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이 집에는 옥수발언을 하면서 촛대에 불을 박히던 조상이 불궁하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가중에는 쉽게 말하자면은 신명을 받들고 조상을 받들어야 되는 가중이다. 그리고 지금 본인은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은 한국은행 돈은 말라도 본인은 안 말라요. 그게 뭐냐면 돈을 쌓아놓고 산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돈이 들어오면 나가고 뚱뺏어 아래뚱꼬고 아래뚱뺏어 뚱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명을 떼우고 계신다. 할아버지 상사길을 안 간 거에 대한 명을 떼우고 계신다. 돈으로 그걸 막고 계신다. 응? 제한테는 점이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서는 뭐 이제 뭐 남은 인생은 진짜 말 그대로 백세 시대인데 편안하게 사신다. 돈으로 힘들고 사람으로 힘든다는 것보다 본인으로 힘들 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항상 눈물로 따지면 본인은 한강수 물을 넘쳤어야 돼요. 여지껏 살아온 넘쳤죠. 근데 앞으로 더군다나 이제 무술생이시면은 삼재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거의 여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마 금전으로가 됐든 그런 게 있었을 거라고 본인한테는. 네, 있었어요. 다치고. 진짜 저도 뭐 진짜 제 카카오톡에 사진 보면 사진이 있어 용구 씨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러는데 저도 뭐 못생기다는 소리는 안 들어갔는데. 예쁘세요. 작년 10년을 거쳐 오면서. 이눈 수술을 세 번씩이나 또 하나를 또 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진짜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난 마귀 할멈이 거울이 있더라고. 제 얼굴이 그 제가 거울을 안 봐요. 거울을 보면은 웬 마귀 할멈이 거울에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러면 돈 세다라는 거를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돈 세다 말르진 않아 절대. 8월 연락생. 줄줄줄줄. 뭐 내가 쓰면은 그래도 좀 내가 썼으니까라는 게 있는데 하다못해 엄마 유산 받은 것까지도 남의 꼴딱 해먹고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이혼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게 사실 내 명을 떼우고 내 할아버지 벌전을 떼운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금전이 나간 거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돈은 또 보여. 네? 있는데 그렇게 안 속을 새기네. 있는데 이렇게 속을 새겨. 큰 돈이 중간에 이혼을 하면서 남편한테 이제 엄마 유산 싹 은행에 들어오자마자 그 돈 빚 다 갖고 돈 다 쓰고 딱 이혼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여섯 서너 명이고 그래서 이제 애들 때문에 진짜 그때 애들이 어렸어. 내가 애를 좀 늦게 낳거든. 그래가지고 진짜 애들 딸내미 고등학교 졸업시키면 이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 참다가 제가 그냥 이혼을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때 뭐 진짜 친정 언니 둘 남동생한테도 배신당하고 진짜 이발에 혀가 지나오던 친구들한테도 배신당하고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 왔어요. 그러는데 그 돈이 진짜 뭐 적은 돈도 아닌데 들어온 돈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속을 새기네요. 근데 어떡하죠? 올해 해운년에는 돈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뭐 그거는 진짜 제가 한 7년 전에 이미 포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살겠더라고요. 내려놔야지 될 것 같아. 예?
내려놔야지 될 것 같다고. 예. 예. 내려놨는데 또 그러고는 이제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또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서류가 다 끝나가고 하다못해 택스 보고 하는 거 당연히 돈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택스 보고 하는 회계사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올 거는 안 들어오고 있는 돈은 그냥 줄줄줄줄 새 나가고 지금 그래요. 삼재가 악수라. 네.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뭐 재작년보다 작년에 낫고 이제 올해 이제 조금 제가 많이 안정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는데 제가 우리 친구가 아는 동생이 네.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쯤 제가 가게를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걔를 도와줘도 되나. 아무래도 이제 걔가 이제 언니는 돈 안 돼도 된다고는 하는데 또 하다 보면은 제가 또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걔가 힘들면 또 이제 제가 돈을 또 거기다 넣어주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올해 뭐 유튜브 보니까는 뭐 돈 거래 절대 하면 안 되고 사람 조심하고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제가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같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떨 것 같으세요? 걔가 돼지띠거든요. 네. 일단 돼지띠.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 숨 마시고 계셔야 돼.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 잃고 돈 잃고. 왜냐면 미리 걔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맞아요. 생각 좀 해보자. 그러고는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제 전 남편이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보는지 언제나 이 인간이 저한테 떨어져 나가자고 가르쳐 주시겠어요? 남편이 나이가 어려요. 네. 저보다. 네. 그 사람을 제가 생년월일을 대드릴 테니까 한번 좀 언제 귀찮게 안 하나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예, 몇 살이세요? 그 사람이 2월 17일, 1967년 2월 17일이에요. 양띠. 나이 차가 좀 제법 나요. 그 사람하고 저. 아직도 제가 지 와이프인 줄 알고 휘둘러오려고 자꾸 그러거든요. 끊어서 내기는 힘들겠다. 그러는데 지는 여자를 수십 명을 바꿔가면서 이혼이 2013년에 이혼이 끝났어요. 근데 이제 애들 둘이 있으니까 애들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제가 진짜 전화 연락도 안 받아요. 그냥 켜놓고 그냥 애들 문제라 하면은 제가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부터 또 저를 자꾸 흔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대체 이 인간이 도대체 언제까지 나 왜냐면은 진짜 지금 같은 주위도 안 살고 다른 주위에 가서 살고 지 이혼해서 지 혼자 진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를 그렇게 휘두르려고 하는지. 왜냐면 내가 연락을 안 받으면 애들 둘을 드드드드. 그 사람한테는 엄마가 와이프가 아니라 엄마야.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왜냐면 진짜 어린 남편 만나서 아무것도 없는 남편. 제가 미국에 와서 진짜 일주일에 6일씩 12시간씩 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해서 대학교 다 졸업시키고 또 이제 지 자격증 딸 거를 다 따게끔 해고 진짜 돈 잘 벌고 잘 먹고 또 엄마한테 유산 받고 풍족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 엄마 유산도 다 빼먹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솔직히 한 달에
2만 불씩을 받아요. 요새 한 달에 2만 불씩을 받아요. 그러면은 미국에서는 괜찮게서 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저한테는 주는 게 얼마 안 돼요. 법적으로. 왜냐면 제가 애들 양육비를 받는 바람에 제 위자료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애들은 다 대학교 갔으니까 양육비가 끊어졌는데 지가 한 달에 한 17,000불? 18,000불. 지 혼자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렇다고 나 돈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 도움을 받으려면은 지가 하라는 대로 하려는 거죠. 근데 저는 싫다 해가죠. 내가 이 돈 갖고 내가 나가서 몸을 팔아서라도 내가 벌어서 쓸 테니까는 나를 귀찮게 말라고 그러면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지 엄마도 아닌데 그만큼 키워줬으면 됐지. 왜 이렇게 귀찮게 부는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 인간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의 같은 마음이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인연의 고리가 부부면 서로 도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지간 천륜이잖아요. 그런 걸로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는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해주지만 지는 내 자식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끊어낸다 하기에는 조금 뭐 이게 뭐 하루아침에 1, 2년 안에 정리가 될 수준으로 보이진 않아요. 인연의 고리도 그렇고 아무리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조금은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5년이 돼가는데 네. 이혼한 지 5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막 지구 흔들라고 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진짜 웬수다 내가 그러고 말거든요. 엄마 성질도 보통은 아니야. 저도 보통은 아니에요. 네. 그 대신 거짓말은 안 시키거든요. 그래도 내 주먹만 믿고 살아서 여지까지 살았다 그래. 진짜로. 네. 웬만한 여자 갖다 대지도 못하면 저 최고는 왜소하시지만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거 누가 알아주냐고. 응? 모른다고. 누가 안 알아주. 근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진짜 뭐 얘하고 내가 뭐 이미 포기하고 뭐냐면은 뭐 전화 안 받으면은 나한테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거는 그 사람 내가 신경을 안 쓰는데 이놈의 거 돈세 나가고 몸 아프고 이거를 좀 어떻게 제가 예방하는 방법이 없나요? 예방하는 방법은 둥글게 말을 하자면 본인의 사주팔자로 봤을 때는 제가 아까 그랬죠. 할아버지 상작감이다. 그래서 머리를 두 번을 올린다. 근데 지금 머리를 이제 올렸다가 깬 거잖아. 근데 머리를 한번 더 올리는데 그거를 아 올리기 싫어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올리지 말고 시간 땀겨 진짜. 근데 깊은 상담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깊은 상담이요? 왜냐면은 이게 미국에 계셔서 얼굴을 볼 수가 없네. 근데 제가 나갈 수다 몸이 지금 안 좋아서 나갈 수도 없고 제가 여기서 상담을 하려고 돈을 붙이려면은요 그것도 또 골치가 아파요. 예. 제가 아까 그랬죠. 본인 자체 때문에 힘이 들 거다. 본인 자신 때문에 돈이고 뭐고 다 지랄이고 다 떠나서 내 자신이 내가 힘들 거다 라는 게 마음 건강 마음이 좀 건강 나로 돈 세 나가는 거는 본인은 굶어 죽지 절대 안 와요. 근데 금전적인 금전적인 부분은 이제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건강적인 부분 일단 건강해야 하잖아요. 돈도 건강 다음이잖아. 건강해야 되는 거는 본인한테 지금 큰 중병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죽고 살 병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거는 넘어갔어요. 벨레다가 내가 닥터 잘 만나서 이렇게 앞을 보고 살지요. 제가 지금 근데 새롭게 있어요.
우리 같은 이제 신의 가물을 안고 살다 보니까 머리 아픈 거 고쳐놓으면 어깨 아파야 되고 어깨 아픈 거 고쳐놓으면 무릎 아파야 돼, 말하자면. 그러니까 문제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고치면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건강의 이상인 것보다도 신적인 영역으로 오는 게 더 크다, 본인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앞다리가 막혀가지고 밤낮을 바꿔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꼭 신을 받아야 할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영향을 많이 받다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신병 비슷한 것들이 나와요. 그런 저기들이 증상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뭐 내가 아예 뭐 몸에 소 진짜 제가 2013년도에 이제 이혼하면서 이제 병이 났는데, 그 전까지는요, 네. 진짜 감기를 들어 놓아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2013년에 몸이 아프게 이혼하면서 이제 고통 받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 후유증에 지금 피해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러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사람이 비실비실 하거든요. 지금 올해는 한갑밥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8월 열날 한갑밥을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유는 이제 아실 거예요. 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귀동냥 하셨으면 그래서 한갑밥을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저 요새는 뭐 한갑 잘 안 하니까 절 받지 마시고 뭐 이런 거는 기본이고요. 나가는 삼재이기 때문에 본인 몸을 위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라. 수는 그렇게 보이고, 원초적인 건 이제 신명적인 부분을 좀 해결을 해라.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몸수가 좀 건강해진다, 이렇게 점은 나와요. 근데 말년으로 봤을 때 금전으로 고생할 거는 절대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금전은 해결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근래 바로 돈은 해결은 안 돼도,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나오고, 건강 부분만 좀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크게 막 중병이 있어서 내가 병원 전세를 막 몇 달씩 주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짜증나게 아프다, 여기 고쳐놓으면 여기 아파야 되고 막 신경 쓰이게, 그러니까는 몸에 기운이 없어. 그렇지, 지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그러면은 한국을 한번 나가긴 나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더 좋겠.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보려면은, 그렇죠, 결론은 한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아이고, 미치겠네. 맞아요. 진짜 비행기 12시간 탈 수 있는 기력만 있으면 진짜 나가고 싶어요, 저도. 네. 근데 그만한 지금 에너지가 제가 몸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선생님들을 저를 직접 봐야지 이게 얘기가 되는 거겠네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겠네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더 좋죠. 그러면 전화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어떻게 해요? 뭐 만약 선생님하고 얘기한다고 해도 선생님 통화를 하고 그 방법은 있기는 있는 거죠. 그렇죠. 공간에 있죠, 방법은요. 그렇죠. 이게 지금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디테일하게 내가 방을 흔들고 막 이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겠어 지금. 이것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막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저 못 하겠어. 그러면 선생님 전화로 이거 상담을 하면은 전화로는 디테일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페이스톡을 하니까. 예, 그렇죠. 나중에 전화 한번 하세요. 일단 카메라 거두고 해야 될 것 같아. 카메라 뭐 거두는 거는 또 용구씨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제가 용구씨하고 카톡이 있으니까는 용구씨하고 연락을 해서 용구씨하고 연락처를 받아서 뭐 그거는 개인적인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출발하는 거는 다시 해야 되겠네요. 예예, 그렇게 해요. 예, 그렇게 해요. 해주셨냐?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예, 용민 씨. 예, 전화번호 내가 드릴게. 예, 그러면은요, 저기 용민 씨가 끝나고 나면은 카톡으로 연락처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힘들죠? 이게 페이스톡으로 보는 게 한계점이 있더라고. 예,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거의 30분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게 오래됐어요? 아무튼 끝.